오늘은 색보정 챕터로 넘어왔는데요. 생초보에서 색보정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색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스펙터에 이 컬러 인스펙터라고 하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. 이 메뉴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예쁜 인스펙터가 있어요.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를 설정을 할수 있는 이 메뉴들이 나타납니다. 자, 이 메뉴를 한번 보시면 이쪽에 컬러와 Saturation 그리고 Exposure 뭐 이런 크게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세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색상입니다. 색상은 중요한 부분인데요. 보통 이렇게 마스터, 섀도우, 미드톤,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. 마스터는 전체적인 영역의 어떤 색상을 이렇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섀도우를 한번 만져볼게요. 섀도우는 어두운 영역, 네, 좀 그림자, 뭐 이런 부분에 색상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미드톤, 중간 영역이죠. 이 중간 영역을 어떤 색상을 설정을 또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. 하이라이트는 영상에서 가장 밝은 부분, 그런 밝은 부분의 색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,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한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, 섀도우와 미드톤, 그리고 하이라이트, 이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, 이세 가지 영역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할수 있는 마스터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채도예요. 이 보통 색상이 이 채도는, 이 채도가 굉장히 밝은 경우와, 그리고 채도가 또 이렇게 낮은 경우가 있는데, 채도가 높은 경우에는 색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뚜렷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채도가 굉장히 낮아졌을 때는 거의 색상을 잃어버리죠. 그 흑백으로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. 그것을 한번 또 해보시면 일단 역시 여기도 마스터, 섀도우, 미드톤, 하이라이트의 채도를 각각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. 일단 마스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채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. 채도를 완전히 낮추었을 때는 흑백으로 또 보이는 게 특징이죠. 자, 섀도우도 어두운 영역 쪽의 채도를 이렇게 만질 수가 있고요. 위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채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미드톤에 또 채도를 조정을 하기도 하고, 하이라이트에 이렇게 채도를 또 조정을 또 하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채도를 조정을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노출입니다. 굉장히 밝고 그리고 어두운 그런 명도를 또 뜻하기도 하는데요. 특별히 이 빛을 얼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상이 밝기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노출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자, 이 부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렇게 마스터 영역을 높였을 때는 네, 너무 높이니까 하얀색이 되죠. 반대로 굉장히 낮추었을 때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래서 하얀색과 검정색 사이에서 그 섀도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명도, 노출을 또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역시 미드톤에서 또 노출,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. 섀도우와 다르게 미드톤, 하이라이트는 완전히 높였을 때와 완전히 낮추었을 때 조금은 보이는 게 특징인데 하이라이트는 다 낮추면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되네요. 좀 영상이 밝은 영상이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색상과 채도와 그리고 노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색보정을 적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 이 색보정 네, 이렇게 체크가 표시가 되어 있죠. 자,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색, 만약에 보정을 조금 했을 때는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. 근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 체크를 만약에 해제를 하거나 뭐 체크를 또 하게 되면, 이렇게 색 보정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해제할 수도 있고, 적용을 할 수도 있고, 쉽게 이렇게 또할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역시 이 채도 역시 이 컬러보드 1이라고 하는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
여기에서 이제 또 설정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컬러보드 1에서 이런 것들을 색보정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파인얼 컷 프로가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예전에는 컬러 보드밖에 색보정 도구가 없었는데 다양한 색보정 도구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그중에서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릴 색보정 툴은요, 이 컬러 휠이라고 하는 색보정 툴입니다. 이 컬러 휠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.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조정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. 인터페이스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능은 천천히 살펴보면 아까 컬러 보드와 똑같아요. 마스터였던 컬러를 이렇게 잡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사이드바에 이 채도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는 명도, 네, 노출이죠. 이 부분을 이렇게 잡기도 하고, 뷰에서 이렇게 싱글 휠로 해서 각각 영역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볼수 있게 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으로만 봤을 때는 컬러 보드와 역시 차이가 없어요. 차이가 없지만 인터페이스에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그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또 색보정을 할수 있는 이 밸런스 컬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뷰어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뭔가 마술봉 같은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? 네,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색보정을 할수 있는 밸런스 컬러를 쓸수 있는데요. 여기에서 밸런스 컬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, 파인얼 컷 프로에서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, 화이트 밸런스를 또 맞춰주기도 하고, 이 색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흰색을 흰색답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이 영상에서 순수한 흰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의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그 색상에 맞춰서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집니다. 자, 이게 바로 밸런스 컬러 기능이고요. 이것도 역시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해제를 해서 적용을 할지 적용을 안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색보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기본적인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흰색을 흰색답게 하는 게 색보정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색보정을 이제 또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예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색보정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